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젤러 2기로 활동 중인 이대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놀아볼 거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송보송한 느낌을 주는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눈도 만들어보고, 리스도 만들어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케어를 마친 손톱에 프랩을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랩은 아주 소량 발라주시고요. 프랩이라는 거는 젤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손톱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죠. 자, 그리고 존베이스. 큐어링하고 탄 베이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 느낌의 이제 시럽 컬러를 손톱에 바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눈밭에 서 있는 눈사람을 표현할 거라서 먼저 동글동글하게 좀 귀엽게 눈밭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 도트봉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눈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울 거거든요. 도트를 마구마구 찍어서 일단 이쪽에다 이제 눈사람을 얹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눈밭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도 송이송이 떨어질 거잖아요. 큐어링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요 진주를 이용해서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먼저 붙여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그릴 건데요. 이제 슈가 파우더를 뿌릴 거기 때문에 눈에다가 먼저 이런 볼참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눈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가지고 오버레이를 먼저 할게요. 슈가 파우더는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이게 스노우 슈가, 벨벳 슈가, 아이스 슈가. 그래서 보면은 아이스 슈가는 약간 이렇게 초록파랑의 그 반짝임이 있고요. 이건 정말 스노우.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있잖아요. 실버 느낌의 이제 스노우고, 요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얘가 저는 또 정말 스노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빛, 실버 느낌의 약간 하얀 빛의 그런 슈가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눈사람이랑 이 눈이랑 파우더를 좀 틀리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이 눈사람에 들어갈 파우더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큐어링이 됐고 이제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몸통 부분에만 제가 탑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만 이렇게 파우더가 묻혔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을 제외한 이제 눈들은 이 아이스 슈가 파우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자 달린 눈사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손톱에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런 느낌도 예쁘지만 어쨌든 오늘은 슈가 파우더로 연출을 할 거라서 이거는 지금 진주 본연의 색 컬러가 드러나요. 이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하얘 보이지만 되게 투명한 느낌의 그런 글리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깔았던 진주의 약간 그 진주스러운 컬러감이 나잖아요. 이 색 컬러랑 이 컬러랑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화이트 젤을 바르고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잘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실까실까실한 정말 실제로 눈이 떨어진 듯한 그런 네일아트예요. 자, 오늘 배워본 슈가 파우더 네일아트 어떠셨나요? 독특하고 특별한 질감의 네일아트를 원하신다면 이 슈가 파우더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